조선 골든벨 그 두 번째 관문은 바로 후궁 왕입니다. 조선 왕들은 왕비 외에도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후궁은 왕의 자녀를 낳는 것 외에도 왕비를 도와서 내명부의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왕실 어른들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조선왕 중 후궁을 가장 많이 두었던 후궁왕은 누구일까요? 오, 또 나오시네. 네. 또 나오세요. 후궁을 가장 많이 두었던 왕은요. 바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자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권력을 움켜쥔 조선의 제3대 왕 태종 이방원입니다. 이방원과 원경왕후가 시댁으로부터 배척당하길 장장 6년. 어느 날 남편 이방원이 집으로 와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런 말을 던집니다. 도저히 정도전을 그냥 줄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사병 협박. 정도전의 주도 아래 왕자들이 갖고 있던 사병을 다 몰수하려고 한 겁니다. 자, 사병까지 내놓은 마당에 만약 정도전 일파가 먼저 나를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할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벼랑 끝에 몰린 이방원은요. 정도전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서 정도전을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정도전의 비호를 받던 세자 이방석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다음 왕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1398년 움츠려 있던 이방원이 칼을 빼댑니다. 아... 도현 씨, 네. 이방원이 칼을 빼댄 이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아, 왕자의 난. 오! 아, 너무. 오오오오오. 바로 왕자의 난. 원경왕후 입장에선 사실 이 남편의 선택은요 가족들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만약 1차 왕자의 난이 실패하면 민씨 집안까지 싹 다 역적으로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원경왕후가 조용히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리고 이방원 앞에 뭔가를 내놨죠. 사병을 빼앗기던 날 숨겨놓은 것들입니다. 30명 정도는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부인이 몰래 병장기를 준비하여 변고에 대응할 계책을 하였던 것이다. 원경왕후는요, 창고에 가득 쌓여있던 무기와 갑옷을 내놓으면서 당차게 나가서 싸우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경왕후는 돌아가는 판세를 제대로 읽고 있었습니다. 사병 협박? 이거 남편 힘빼기다. 남편도 우리도 다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와. 그래서 사병 협박 어명이 떨어질 때쯤 원경왕후는요, 자신과 가장 가까운 누군가를 몰래 불러들입니다. 바로 첫째 남동생 민무구, 둘째 남동생 민무지를 부릅니다. 둘은요, 당시 궁에서 장군직을 맡고 있었거든요. 아... 자, 그러면 뭘 동원하기가 쉬울까요? 그럼 뭐 군사나 아니면은 무기들. 맞습니다. 원경왕후는요, 바로 이 두 남동생을 통해서 무기와 갑옷을 빼돌렸고요. 그걸 친정집에 숨겨둔 겁니다. 1차 왕자의 난 당시 민무구와 민무질 두 남동생은요, 군사를 대동해서 이방원의 편에 섭니다.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은 이방원이 왕이 될 수 있다 굳게 믿고 투자한 겁니다. 그렇게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의 결정적인 도움 속에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성공입니다. 그렇죠. 대성공. 눈에 가셨던 정도전
척사라고요. 세자 이방섭을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렇게 원경왕후는 타고난 정적 감각과 대담함을 발휘했고요. 남편이 권력을 거머쥐도록 서포트한 내조의 여왕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1차 왕좌의 난이 성공한 뒤 정종이 왕위에 올랐고 나라의 실권은 남편 이방원이 틀어주게 됩니다. 사실상 이방원이 보위를 물려받는 교두보와 같았던 그 시절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1400년 1월 원경왕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넷째 시속 이방간이 남편을 치고 차기 왕이 되겠다며 난을 일으킨 겁니다. 예원 씨, 이 사건이 뭐죠? 2차 왕좌예요. 그렇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남편 이방원 어땠을까요? 동복 형제를 칠 수는 없다 라면서 이방원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한숨과 고뇌를 옆에서 지켜본 원경왕후. 원경왕후는요, 남편 이방원을 조용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또 새로운 무기를 보여줘요. 부인이 곧 갑옷을 꺼내 입히고 단위를 더하고 대의에 의거하여 권하여 군사를 움직이게 하였다. 이방원은 마음을 다잡고 말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러 오는 넷째 형과 맞서기 위해 출격했죠. 그렇게 벌어진 2차 왕좌의 난. 원경왕후는요, 팽팽한 교전 상황을 전해드리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노파가 이방원이 대승을 거뒀다고 전한 겁니다. 오. 원경왕후의 결단력과 믿음 속에서 마침내 이방원이 모든 정적을 해치운 겁니다. 그렇게 1400년 11월 남편 태종이 즉위하고 자신이 왕비가 되는 순간 그때 원경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건 사실 부인이 만든 거예요. 그죠. 부인이 시킨 거예요. 그동안 고생한 거, 막 몰래 무기 막 지하에 있다 누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막 계속 야, 이건... 나 진짜 잘했다. 원경왕후가 중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태종 이방원이 경연청에 나와서 10여일 동안 거처하였다. 경연청이 있어요. 경연청. 저 신하들과 이야기하는, 논의하는 곳, 예, 비즈니스 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 나와서 10여일 동안 거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10여일 동안? 맞습니다. 자, 이 일은요, 태종이 즉위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각방 쓰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다 눈이 있는데 막 수근수근 거리죠. 기록엔 원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태종이 중궁의 투기 때문에 경연청에 나와서 10일 동안 거처하였다. 중궁의 투기? 투기했어요? 왕이 침전을 옮겨 지낸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원경왕후의 질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이 부부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태종이 즉위하자마자 후궁을 들이는데 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화가 나죠. 화나지. 그러니 원경왕후 기분 어떻게 했어요? 너무 나쁘죠. 장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옛날부터 잘 봐줬는데 이렇게 변하니까. 왕이 되자마자. 그러니까요. 원경왕후 입장에선 뭐 당연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태종에게 잔소리를 했고 그러자 태종이 원경왕후의 잔소리를 피해서 아예 잠자리를 옮겨버린 겁니다. 태종이 후궁을 들인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외척 경계.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의 세력이 커지는 걸 경계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흐른 지 6개월. 그 무렵 원경왕후를 더 화나게 하는 남편의 어명이 내려집니다. 태종이 정비전의 시녀, 환관 등 20여인을 내쳤다. 정비전은요, 바로 원경왕후가 지내던 곳을 가르칩니다. 어? 거기에 이제 시녀랑 환관을 내친 거네요? 그렇죠. 오, 그렇죠. 왜? 태종이 원경왕후 처소에 궁녀와 환관 등 20여 명을 쫓아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경왕후의 수족을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더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때도 또 원경왕후와 태종 사이에 크게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자, 부부싸움의 발단은 누구였을까?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이 이번에는요, 궁녀에게 승인을 내렸거든요. 승인이 뭔지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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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승인 받은 궁녀의 정체에 원경왕후가 완전 아연실색합니다. 왜냐면 그 궁녀는 더 이상 태종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거든요. 네? 자, 어떤 궁녀길래 그랬을까요? 원경왕후의 시녀? 시녀? 맞아요. 맞구나. 와, 그거는 좀 선을 넘는데. 믿기 어렵겠지만 원경왕후가 궁 밖에서부터 데리고 있던 시녀였던 겁니다. 원경왕후는요, 당장 그 궁녀를 데려다가 처신 잘못했다면서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태종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 자, 내가 품었던 그 여인이 지금 가서 혼냈대. 자, 그때 이 태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 되게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이네요. 그렇죠. 태종은요, 원경왕후 심했다 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냅니다. 그 결과 아예 그냥 중군정 시종들을 싹 다 없애라면서 초강 쏠준 거죠. 와. 여러분, 이렇게 후보 문제로 부딪힐 때 원경왕후 심경은 어땠겠습니까? 와, 기껏 키워놨더니. 그럼, 그럼. 정말 굉장히 나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야, 그냥 그동안에 내가 호랑이를 키웠구나. 후회될 것 같은데. 보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칼을 꽂고 있으니까 너무 화나죠. 그런데 몇 개월 후 원경왕후의 속에 촛불이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궁 안에서 누군가의 가례, 즉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신랑의 정체, 설마 누굴까요? 내 남편? 맞아요. 아, 설마 이게 가능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결혼 봤는데 누구야? 내 신랑이네? 이러잖아요. 아니, 아니, 역대 왕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아니,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자, 남편 태종은요, 명문가였던 안동 권 씨 집안의 딸을 후궁으로 들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태종이 직접 성대한 결혼식, 즉 가례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가례를 치르신다는 것은 다시 장가를 가신다는 말이옵니다. 헌데도 정녕 가례색을 설치하라고 명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렇소. 작정하고 성대한 결혼식까지 새로운 후궁과 열겠다 폭탄선을 한 상황. 자, 원경왕후,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예 절대, 절대. 원경왕후는요, 당장 태종에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상감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하여 싸운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와, 속상한 게 다 담겨 있다. 화가 아니라 속상한 속상해. 마음을 썼네요. 와,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과 목표 자체가 정말 허무한, 그렇죠. 예, 정말 잘못된 꿈이었다는 생각? 왜냐면 왕이 되기 전에는 행복하고 사이 좋았잖아요. 너무 높이 올려놨어요. 맞아요. 와. 자, 계속되는 이 태종과 원경왕후의 불같은 부부싸움. 허허, 궁 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난리겠죠. 냉합니다, 냉. 결혼식을 준비하던 신하들이나 왕실 가족들은 이 가시방석이었겠죠. 그럼요. 이거 어떻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모를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중 한 인물은요, 이번 일이 심상치 않다고 느낍니다. 바로 당시 상왕이었던 정종. 정종은요, 동생 태종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어찌 다시 참가들려고 하시오? 네, 비록 적자가 없어도 어릴 적 정으로 차마 다시 참가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 말은 하물며, 야, 너는 적장전을 나와준 원경왕하고 보고 있는데 후궁 들인다고, 야, 그것도 결혼식까지 하는 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라고 전한 겁니다. 결국 태종은 알겠다면서 결혼식을 취소하고. 오, 우와. 진짜요? 의외네요. 선생님, 그러면은 태종이 이제 후궁을 드리는 건 아예 포기한 거죠? 아니요. 결혼식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태종은 결혼식만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후궁은 그대로 드립니다. 자, 그럼 원경왕은 보라한 듯이 후궁과 결혼식 하겠다 그렇게 말했다가 뜻이 꺾인 남편 태종의 기분도 어땠을까요? 이제 꺾였으니까. 아이, 이제 이건 좀 잘못됐다. 태종은요, 분노해서 며칠 동안 일을 손에서 놨다고 합니다. 결혼식 못한 걸로? 결혼식 너무 하고 싶어서? 아이, 그러니까요. 결혼식하고 결혼식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남겨야 진짜. 되는데. 태종의 이런 행동은 원경왕후에게 보여주기식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왕인 나는 후궁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충격요법을 쓴 거죠. 그런데 원경왕후는 어릴 적 사가에서 맺어진 동등한 부부관계였다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종의 축첩행위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충고도 하면서 그렇게 불만이 쌓여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태종과 후궁의 결혼식이 취소된 걸로 원경왕후 마음이 좀 풀렸을까요? 아니요. 아, 맞습니다.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원경왕후는요, 후궁 입궁에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의 병을 얻어 들어 눕습니다. 태종은요, 이후로도 계속 후궁을 들였고요, 원경왕후는 계속 분노합니다. 그 중에는요, 아주 충격적인 신분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정체 보시죠. 포천의 기생. 아, 기생. 가희아는 처음에 가물을 차라였기 때문에 총애를 얻었었다. 자, 태종이 이번에 픽한 후궁의 정체는 누구다? 기생. 네, 바로 기생 가희아였습니다. 가희아는요, 춤솜씨가 매우 뛰어나고요, 외모도 출중했나 봅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이 가희아를 탐내는 남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남자들의 정체는요, 바로 태종의 측근이자 공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너도 나도 이 가야를 자신의 첩으로 들이려고 애씁니다. 심지어 가야를 차지하려고 어떤 일까지 하는지 아세요? 오, 싸워요. 맞아요. 와, 싸우기까지? 각자 군사를 대동해서 싸우면서 쟁탈전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오, 야, 그 싸움이요, 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태종이 나서서 직접 중재를 합니다. 상황이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싸움을 말이던 태종이, 오, 가이아의 미모와 재능에 푹 빠지게 됩니다. 와. 이렇게 태종은요, 여인들의 신분 따윈 상관하지 않고요, 마음에 들어 그럼 곁에 둡니다.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 오른 태종의 후궁은 무려 18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와, 진짜 많네요. 이거 건강하시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태종이 즉위한 지 6년째가 된 1406년 8월 어느 날, 태종은 주요 정승들을 불러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과인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들에게 내 뜻을 가장 먼저 알리려고 불렀소.
예, 전하. 오늘부로 세자에게 양위를 할 것이오. 전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과인은 이미 결단을 내렸소. 지신사. 예, 전하. 지금 당장 세자에게 내 명을 전하고 국세를 전하시오. 전하. 태종이 이제 불과 13살인 세자 양녕대군에게 왕위를 준다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지? 자, 그럼 태종의 이런 뜻을 건네들었을 원경왕후는 또 어땠을까요? 근데 원경왕후의 입장에서는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원경왕후 입장에선 뭐 그닥 나쁜 일이 아니었죠. 자신의 첫째 아들 양녕대군이 왕위 물려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건 원경왕후의 입장이고요. 조정 대신들, 네, 양위하시지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려옵니다. 네, 왜요? 왜냐면 떠보는 거잖아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문무 백관들은요, 양위 선언 이튿날부터 단체로 결사 반대를 목놓아 외칩니다. 이들 사이에서는요, 원경왕후의 동생들 민무구, 민무질 형제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양위를 놓고 태종과 신하들의 실랑이는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됩니다. 그리고 결국 태종이 양위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자,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난 듯했던 태종의 양위 파동. 그런데 양위 소동이 일어난 지 약 1년이 됐을 무렵인 1407년 7월 상소 한 통이 궁 안을 발칵 뒤집어놓습니다. 그 상소는 원경왕후 역시 경악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지난해 전하께서 장차 내선을 행하려 할 때 민무구 등은 스스로 다행하게 여겨 기뻐하는 빛을 얼굴에 나타냈으며, 즉 민무구 등이 태종이 양위 의사를 밝혔을 때 왕이 바뀌는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태종의 입장에서는 그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불충 중의 불충이었겠죠. 맞아. 그런데 상소에는요, 민씨 형제의 문제 행동이 또 적혀 있었습니다. 세자 이외에는 왕자 가운데 영기가 있는 자는 없어도 좋습니다 하였다니 금장의 마음을 품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세자 외에 왕자를 죽이고 그 세자를 앞세워 정권을 장악할 마음을 품었다, 영모를 꾀한 게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상소 하나만으로 태종이 처남들을 의심했을까요? 좀 뭔가 쌓인 게 있었나요? 태종은요, 사실 몇 년 동안 이 민씨 형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모년에 매우 큰 종창이 났었는데 무구, 무질, 이들은 가만히 병세를 엿보고 아홉 살 된 어린아들을 끼고 나라 권세를 쥐려고 꾀하였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태종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1402년의 민씨 형제 등이 당시 9살 된 세자 양녕대군을 왕으로 세우고 권력을 쥐려고 도모했다 라는 거예요, 지금요. 한마디로 1402년 이미 민씨 형제가 양녕대군을 앞세워 권력을 차지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싹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1407년 상소는요, 그 의심의 불길에 기름을 퍼부은 격이었죠. 그러면 태종은 역모를 꾀했다는 혐의를 받은 민무구, 민무질 형제에게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이게 반역이거든요, 반역. 어떻게 보면. 네. 유배? 유배.
태종은요, 의외로 강도가 좀 약한 벌을 내립니다. 자원 안치라고 하는데요. 이 자원 안치는 뭐냐면 두 형제를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아, 아니 본인이 왔다. 원하는 곳이면은 그렇죠. 좀 그래도 약한 유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로부터 태종에게 깜짝 놀랄 요청이 하나 들어옵니다. 한층 처벌 강도를 높여서 둘을 더 먼 지방으로 보내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요청을 한 사람, 더 벌을 주라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설마. 설마. 누구야? 민재. 아버지? 정답. 오! 와. 아버지가? 와, 근데 아버지 대단하신 사람이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민재는요, 태종이 아들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여론까지 뜨거우니까 아, 태종이 우리 아들들 죽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지방으로 더 멀리 보내달라고 청했던 겁니다. 더 큰 벌이 떨어지기 전에 목숨만은 부지하게 하려고 선수를 친 겁니다. 아,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역적이 된 민씨 형제들. 자, 이 모든 상황들은 원경 왕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원경 왕후는 남편이 이미 역모 확신했고 그래서 동생들을 이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용서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제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죽이진 말아달라고 한 겁니다. 아, 너무 슬프네요. 그렇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 민씨 형제들이었지만 이 사건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추측되시죠? 누구였습니까? 네. 신하들. 그렇죠. 네, 바로 신하들. 신하들은요, 아니 욕심을 품은 민씨 형제를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지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상소를 올립니다. 신하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상소를 올렸을까요? 태종은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하들에게 못 이기는 척 이제 그 신하들의 의견을 받들면서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려고 한 거죠. 그렇지. 신하들이 눈치를 엄청 봐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하들이 그 당시 신하는 눈치의 신이 돼야 돼요. 아, 지금 왕이 이 사람들을 처리하고 싶어 하니까 말은 못 하니까 신하들이 용모입니다, 저래십시오. 그러면 이제 왕이 어떻게 그러냐. 야, 누가 그런 말 했어? 하면서 후회 안 하겠어? 그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러면서 보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하들이. 맞습니다. 신하들이 태종이 민씨 형제를 죽이고 싶어도 처남이기 때문에 선뜻 행동에 못 옮기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런 태종의 의중을 읽고 일종의 명분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와. 하지만 태종은요, 상소를 계속 모르는 척합니다. 계속 모르는 척. 더 보내라는 뜻이에요, 그게. 네. 더 올리라는 뜻이에요. 연기하네요. 네. 좀 더 강력하게. 그럼요. 근데 태종은 적어도 장인인 민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이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그렇게 또 1년이 흐르고 1408년 9월 원경왕후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석에 있던 아버지 민재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남편 태종은요, 유배 갔던 민씨 형제들을 불러들여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은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단 보름 후 태종은 충격적인 교제를 내립니다. 거기서 민무고 민무질의 죄를 열 가지로 정리해서 열거하죠. 교지를 통해 민씨 형제가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단언을 한 겁니다. 이후 1409년 민씨 형제는 유배지 중에서도 가장 험지였던 제주도로 보내집니다. 원경왕 제발 제발 거기서라도 멈추길 바랐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 해인 1410년 유배지의 죄인들에게 과인의 명을 전하시오. 두 죄인에게 자결을 명하오. 결국 민씨 형제에게 자진을 명합니다. 그렇게 원경왕후는 한순간에 남동생 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원경왕은 남편 태종을 찾아갑니다. 전하가 사람이요! 통곡하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살려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자신의 부탁마저 차버린 남편을 보면서 신랄 같은 믿음마저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태종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누구 역모로 엮일까 봐 겁나는데요. 얘는 그냥 선을 넘었어요, 완전히 사람이. 태종은요, 원경왕후가 도가 지나치다 라고 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입니다. 청비가 민무구의 원망을 끼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하였으니 장차 폐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만 예전 뜻을 생각하여 스스로 세워지기를 기다리겠다. 원경왕후가 남동생들의 일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을 향해 날선 만들을 한 거겠죠. 태종은 그런 원경왕후의 태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왕비인 원경왕후가 남편은 뒷전이고 친정편만 든다면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옛정을 생각해서 간신히 참고 있으니 원경왕후는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달라지기를 기다린다. 제발 나서지 말고 남편 뜻에 고분고분 따르라! 라고 경고를 날린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남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교수님, 그 태종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폐위시킬 수 있는데 왜 안 한 거예요? 예, 그 실록에 보면은 조강지처임을 생각하여 차마 갑자기 버리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종이 원경왕후에 대한 측은지심과 동시에 조강지처를 버린 임금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세자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보위를 이을 세자를 위해서라도 폐비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여기에 민심이 동향에 하여튼 민감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결국 태종의 바람대로 뒷선으로 물러나서 조용히 살아가던 원경왕후. 그런데 1415년 6월 원경왕후의 마음을 또 한 번 찢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른대로 구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어찌 모른다고 하는 것이냐? 멈춰라! 아이고... 남은 아우들까지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아우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왜 그래 왜? 아이고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원경왕후의 살아있는 나머지 두 남동생 셋째 민무율 넷째 민무에게 죄가 있다며 붙잡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체 이 두 형제는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일까? 그냥 뭐 형식적인 뭐 말도 안 되는 죄 있을 것 같아요. 뭐 걸어가는데 하늘을 쳐다봤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어? 하늘을 보면서 표정이 왕을 욕하는 거였다. 뭐 이상한 죄. 아마 네. 주위에서 또 상소가 올라오지 않았나. 사건의 발단은 두 달 전에 일어납니다. 황조 지역을 다스리던 목사, 사또죠. 염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염청이 데리고 있던 노비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비가 사노비에서 풀려나고 싶어서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헌부에서는 염치용의 노비가 맞다! 라고 염치용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노비가 재심을 요청합니다. 그때 태종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니다. 그 노비는 국가 소속이다! 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왕의 판결로 노비의 신분이 사노비에서 국가 소유가 됐으니까 공노비가 된 거예요. 염치용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뺏긴 거죠. 그렇죠. 네. 당시 노비는 내 재산이거든요. 사유 재산인데 염치용 입장에서는 재산을 지금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나라. 국가에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절친했던, 친했던 그 원경왕후의 넷째 남동생 민무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 노비가 태종의 후궁과 영의정에게 뇌물 바쳐가지고 이 공노비가 된 거다. 나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거 좀 봐달라. 라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노비가 태종 지척의 이들에게 청탁을 했다. 자초지종 좀 알아봐달라. 라고 하면서 원경왕후의 남동생 민무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절친 염치용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듣고 민무애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봤겠죠. 그렇죠. 궁으로 가서 이런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라고 알린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말은 돌고 돌아요.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누구 귀에 들어갔을까? 태종. 태종 귀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때 태종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 나의 판결인데 이 판결에 반하는 행동을. 맞습니다. 내가 대신과 첩의 말을 듣고 이를 부당하게 처리했단 말인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태종은요, 당장 민무애와 염치용을 잡아와서 직접 심문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태종은 염치용을 의금부에 하옥하라고 명했죠. 그리고 처남 민무애는 일단 석방시킵니다. 오, 일단. 자,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지금 중궁전에서 지켜봤겠죠, 누가? 원경왕후가 어? 하녀나 남은 동생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까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원경왕후는 피가 거꾸로 솟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누군가 태종에게 민무회와 민무율에게 또 다른 죄가 있다면서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근데 그 고발한 사람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자신의 동생들을 고발한 사람. 네. 양현대군. 왜? 양현대군이 있나 봐. 국문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옵니다. 일전에도 저를 찾아와 불충한 언사를 행한 적이 있사옵니다. 세자 저하. 불충한 언사는? 전하께서 자결을 명하신 두 외숙부가 사실은 죄 없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했사옵니다. 어, 왜 그러지? 아니, 아니 외삼촌을 가지고 뭐, 아니 무슨? 자, 원경왕후의 사랑 금쪽 같은 큰아들 양녕대군이 외삼촌인 민무애가 한창 탄핵 여론에 휩싸였을 때. 아버지 태종에게 바로 이 외삼촌들의 지난 언행을 고자질한 겁니다. 세자 양녕대군이 구한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2년 전 원경왕후가 아플 때 세 아들이 병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무율, 민무애가 병문안을 왔고요. 세자 양녕대군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삼촌 민무애는 세자에게 형들이 죽은 게 억울합니다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때 양녕대군이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들의 가문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양녕대군은 아버지 태종이 옳은 판단을 했다고 말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넷째 민무애가 발끈해요. 세자 조하께서는 우리 가문에서 잘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너도 같은, 너도 같은 거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렇죠. 너 어릴 때 민씨 집안에 와서 자랐는데 아니 너 우리 편 들어야지 어떻게 그런 말 하냐 섭섭하다 라는 거였죠. 그 순간 양녕대군의 얼굴이 확 굳어집니다. 듣기에 거북스러웠던 것이죠. 그때 같이 있던 셋째 민무율은요 세자의 표정을 보고선 어? 동생이 말 실수했구나 라고 하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잡담이니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놀랬던 거예요. 자, 그렇게 삼촌과 조카 사이의 일로 영영 묻힐 줄 알았던 그날의 일. 그런데 2년이 흐르고 양녕대군이 직접 그 일을 끄집어내서 태종 앞에서 삼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고한 거였어요. 교수님, 근데 양녕대군이 왜 굳이 삼촌과의 어떤 일들을 다 일러바친 거예요? 이거는 양녕대군의 정치력이 좀 보이는 장면입니다. 요시기가
양녕대군이 여자 문제를 아버지 태종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태종이 눈에 들어야 되는 그런 행동 보였던 거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청춘을 또 그 어린애 그것도 판단을 했네요. 그러니까 양녕도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 예. 자, 이 세자 양녕대군의 얘기를 들은 태종은요, 죄가 있다면서도 처벌을 망설입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벌해야 됩니다. 무조건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왕과 왕세자를 모욕한 민씨 형제를 그냥 둘 수 없다면서 한 달이 넘도록 민씨 형제를 죽이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아, 결국 태종은 민씨 형제의 관직을 거두고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1416년 1월 13일 태종에게서 이런 명이 떨어집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만약 자진하고자 하거든 말리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알아서 죽어라. 죽으란 뜻이에요. 자결해라 이거잖아요. 죽으란 뜻이에요. 맞습니다. 이로써 원경왕후는 앞서 두 남동생을 잃은 지 6년 만에 마지막 남은 두 남동생마저 잃게 됩니다. 어우, 와. 그렇게 처참하고 처참하게 남동생들의 죽음을 겪은 원경왕후. 모든 걸 체념한 듯 조용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1418년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나자 원경왕후는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큰 병을 얻어서 시름 앓게 됩니다. 하, 근데 이때요, 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원경왕후 옆을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뭔가 예상한데 말하기가 싫어요. 태종? 에이, 설마.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름시름 앓고 있는 원경왕후 옆에 그녀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남편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틈날 때마다 아내를 병 간호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게 부질없다는 듯 1420년 원경왕후는 한 많은 세상과 작별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 56세였습니다. 한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렸던 원경왕후와 태종 부부. 오랫동안 곁에서 헌신하고 보듬어준 조강지처와 처가 가족들이었지만 태종은 그 아내와 가족을 정치적 계산을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권력이 품은 매정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